제가 막 딸려나라는 역할입니다. 네. 그 프랑스의 혁명 당시에 제 엄마가 꿀에 다주는 모습도 봤고 내 집이 그러니까 귀족이에요 제가 꿀에 다주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시류에 앉아서 있을 때 내 하녀인 그 사람이 자기의 몸을 팔아서 나의 그 배고픔과 공포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내 하녀가 돌보기까지 했고 나는 철저하게 절망과 죽음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디선가 아르모니아 좋은 아주 빛과 같은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서 나는 너를 인도하는 디오 하나님이다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네가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빛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사랑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결국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막달레나가 일어나고 뭐 결국은 나중에 뭐 형장은 이슬로 사라집니다만 이 아리아는 필라델피아라는 그 영화의 주제곡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 노래는 거의 피를 쏟는다고 할까요? 소프라노 테크닉과 뭐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 영이 막 아주 깊어서 노래를 하는 건데 이거는 노래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가사에 의거해서 냉정하게 불러야 되는데 이 조르다노라는 작곡가가 저 밑에 있는 그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우리가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에 그 빛이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가는 그 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라. 근데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같아서 제가 이 노래를 할 때마다 다시 흥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흥분을 해서는 이 노래를 끝까지 할 수가 없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기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사 때문에 아마 흥분될 거예요. 자, 저는 천천히 이야기할 테니까 전반부는 나의 그 상황을 조금만 알아가지고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후반부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그 빛이 오는 과정이 음악에 다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이 흥분하시고 저는 침착하게
운전하면서 우리 김유성 교수님은 너무 혹사하는 것 같습니다. 좀 시기하고 해야 되는데 멀리서 오신 우리 특별 회원님과 형님들한테 한 곡이라도 더 이렇게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은 그 Amazing Grace라는 곡, Grace라는 곡인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미국의 그 어떤 영적인 국가죠, 국가. 그래서 영국의 이제 성공에 그래서 이제 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흑인 노예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뭐 이런 자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곡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 시장을 와서 크게 알려진 곡이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과거 이제 어떤 슬픈 역사, 흑인 노예 역사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곡을 제가 선정하고 이게 마지막 곡입니다. 마이크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마지막 유정의 미를 벗을 수 있도록 크게 지금 많이 저희 김유정 교수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Oh!